이 누런 분들이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리듬감. 존재감 뿜뿜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냉 진옹행입니다. 오늘은 삐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삐아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6가지 전 색상 발색 리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삐아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은 6가지 컬러로 나왔고 만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컬러감들은 전체적으로 쿨 컬러보다는 웜 컬러가 많았던 립스틱이고요. 이번 삐아 립스틱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3C 립스틱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전체적으로는 살짝 두께가 있고 안에가 살짝 비치는 그런 레드 컬러의 케이스로 출시를 했어요. 립스틱 쉐입이 립 라인을 따기 정말 좋은 물방울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점이 진짜 좋았고요. 다만 립스틱의 향 같은 경우에는 플로럴 향인데 살짝 바닐라리한 단내가 있어가지고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삐아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이 파우더리한 립스틱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발림성이 부드러웠어요. 지금 제 입술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트 립스틱인데 각질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각질을 잠재워주는? 가까이서 보셔도 입술 주름에 끼거나 뜬다거나 하는 거 없이 건조한 입술에서도 사용 가능한 매트 립스틱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바로 1호부터 입술 발색 보여드릴게요. 삐아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첫 컬러 신뢰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인간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과도 그렇고 신뢰가 중요하죠. 01번 신뢰감 컬러는요, 진짜 저의 거뭇거뭇한 입술 라인을 커버해줄 수 있는 베이스 립스틱으로 쓰기 딱 좋은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제가 정말 애용하는 웨이크메이크 립스틱 베이지 프리즈랑 컬러감이 거의 비슷한데 이 신뢰감 컬러는 베이지 톤이 조금 더 톤다운 돼 있는 립 컬러라서 진짜 우리 웜톤 분들이 립 베이스 립스틱으로 바르기 좋은 립이고요. 오늘 제 입술 상태가 진짜 최악인데 각질이 일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매트 립스틱인데도 각질을 눌러 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2번 존재감. 진홍행처럼 존재감 뿜뿜한, 저처럼 존재감 뿜뿜한 그런 립 컬러가 될지 발라볼게요. 존재감스. 존재감 뿜뿜하네. 난 두 번째 컬러라서 조금 은은한 그런 핑크 컬러나 오렌지 컬러를 생각을 했는데 웬걸. 레드가 안 어울리는 진홍행에게 이번이 레드가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이라서 이름처럼 존재감 뿜뿜이네요. 존재감 컬러는 벽돌 레드 컬러예요. 브라운과 레드가 잘 믹스가 돼가지고 평소 레드립이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부담 없이 바르기 좋고요.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레드 브라운 컬러예요. 요거는 나한테 좀 부담스러워. 요거는 1호 깔고 그라데이션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고 요거는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 지금 거의 마조리카 수준이니까 빨리 지워주도록 할게요. 035 예능감 발라볼게요. 예능감 하면 또 저 아니겠어요? 빠질 수 없죠, 진홍행이. 김치국물? 요거는 살짝 김치국물. 얼굴빛이 팍 예능감이네요. 진짜 바를 때마다 놀라는 게 컬러감이 완전 쨍해요. 요 03번 예능감 컬러는요, 지금 완전 제 얼굴이 하얘졌죠? 진짜 입술이 동동 떠보이는, 자칫하면 김치국물을 바른 듯한 그런 오렌지 컬러인데 진짜 요런 컬러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진짜 잘 어울리시거든요? 살짝 오렌지가 좀 탔어. 근데 흰기도 좀 있네? 그게 예능감 컬러 같아요. 형광기도 조금 돌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예쁜 오렌지 컬러는 아니에요. 요 컬러를 좋아하시고 잘 받는 분들이 정말 흔치 않거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3번 예능감. 04번 배신감. 배신감 컬러예요. 요것도 또 레드네. 아주 삐아 레드. 2번도 레드, 4번도 레드. 뭐 짝수로 레드 내시는 건가. 배신감 발라볼게요. 저 삐아한테 배신감 느끼면 책임져, 삐아. 오마이갓. 배신감. 와, 이거 진짜 리얼 레드다, 리얼 레드. 이가
하이볼 2가 하이볼 수 있는 이 누런 분들이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얼레드. 이 배신감 컬러는 생장미가 떠오르는 그런 빨간 립스틱이에요. 요거는 진짜 리얼 생장미 컬러라서 진짜 피부 하얀 분들이 요거 딱 바르시면은 진짜 인상이 완전 세질 것 같고, 저처럼 이가 누런 분들 요거 바르시면 완전 이가 화이트, 이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배신감 느꼈어. 나 이런 컬러 너무 안 어울리는데. 하지만 컬러는 너무 예뻐요. 복수할 거야. 여러분들 복수할 거야. 이런 배신감. 05번 자신감.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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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팔 겁나 두꺼워. 치얼 업. 05번 자신감 컬러는요, 톤 다운된 로즈 컬러인데 엄청 탁한, 그런 탁한 로즈 컬러가 아니라서 MLBB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말린 장미 컬러예요. 제가 평소에 말린 장미 컬러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컬러는 막 죽은 장미, 막 진짜 탁한 MLBB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적당하게 탁한 내 입술 같은 그런 MLBB 장미 컬러라서 진짜 MLBB 입문하시는 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1호에서 핑크빛을 추가하면 5호 컬러가 될 것 같아요. 요거 1호랑 5호랑 둘이 믹스해서 발라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그런 웜톤 꿀조합 립 컬러예요. 삐아 립스틱 마지막 컬러. 리듬감. 리듬 타.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 타. 요건 쿨이다. 리듬감 컬러는요, 쿨톤 핑크 컬러인데 어딘가 모르게 퍼플빛, 무브빛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쿨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법한, 겨쿨분들이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그런 쿨톤 핑크 컬러예요. 역시 삐아가 마지막 컬러는 쿨톤 분들을 위해서 쿨 컬러를 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삐아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6가지 전 색상 발색 리뷰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저는 1호, 5호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1호, 5호는 올 가을, 겨울 주구장창 사용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립스틱도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이거 립스틱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